충남 논산 계령 군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입니다. 자, 조국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민심이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한국당 언론 검찰은 수백 건의 의혹을 던졌습니다. 그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믿는 분들은 당연히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이건 너무하다, 정말 사실이랄 게 없다, 아닌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확신한 분들은 조국 지키기,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위해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50일 동안 청문회로서 정말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전화해보고 확인해봤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백에 하나도 조국에 던져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될 게 없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조사 좀 하고 얘기하세요. 자, 지난 한 달 동안 수천 건의 공격과 의혹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과를 내놓으면 그에 대한 법원과 국민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공동체의 갈라진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한 수많은 수천 건의 의혹 가운데 정말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소득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찰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검찰개혁 정말 필요하다, 이게 국회의원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경찰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여러분,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서 무슨 연설 하셨는지 뉴스를 좀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제가 TV를 보는데요, 대통령 얼굴 잠깐 나오더니 조국 확인되지 않은 수십 개의 검찰발 기사로 대한민국 덮였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법무부 장관 자택의 압수수색 11시간. 저는 검찰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 절차를 흔들고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안보 일정을 정면으로 덮어버리는 검찰권 행사, 이거 맞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맞습니까? 그동안 단순한 정치적 쟁점이었던 검찰개혁의 이슈를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로, 명령으로 만들어온 것이 지난 50일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할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면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게 수사지휘권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사법통제권을 반드시 줘야 된다, 검찰에 가까운 주장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우리 동네 경찰서장들이 오셔서 저한테 여러 번 설명하시고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검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먼저 확립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어떤 수사권 조정도 어떤 사법개혁도 의미가 없다. 저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국민이 직접 현재 있는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네, 총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검찰이 왜 그럴까?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이 오면 검찰개혁을 할 거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적폐수사, 사법농단 수사 2년 동안 해서 검찰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반대편 살아있는 권력도 단호하게 수사하는 걸 보여줘야 검찰이 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 내부에서 무슨 논의들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그 검찰력을 동원해서 일가족 4명을 이렇게 짓밟는 이 수사는 아니다, 이건 국가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의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보고하면 됩니다. 압수수색을 30곳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 기소가 기소를 위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게 기소했다.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한 달 반 동안 수천 건, 그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단독 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 관계자, 검찰에 따른 일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이라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이 법관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이미 여론 재판도 유죄 판결 다 받아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총리님 왜 이거를 이게 놔두셨어요 지금까지? 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그리고 법원의 재판권, 이런 모든 것을 뒤흔들고 검찰이 무소부의 권력이 되어 있는 이 검찰공화국, 사실은 검찰이 집행권력이 아니에요. 이 대의권력도 지휘하고 대의권력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치입니다. 집행권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처럼 집행권을 하나도 갖지 말고 표결권만 갖고 와서 토론해야 됩니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집행권 가지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된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총장 리더십 문제입니다. 저는 이 수사검사는 앞만 보고 달리니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총장은 뭡니까? 총장 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이게 대통령과 국회 민주적 통제권에 어긋난다, 이걸 보고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총장 임명한 거 아닙니까? 저는 보통 기관장들이, 전문가 출신 기관장들이 자기 조직을 대변합니다.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장관이 자기 부처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장관 맞습니까? 그게 국민을 대표해서 자기 조직이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지휘 감독하라고 국민이 파견한 게 장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입니다. 검사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총장입니까? 국민들을 대변해서 검사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월권하지 않도록,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총장의 임무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